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뭐죠? 밀물과 썰물이잖아요.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돼. 못 살아요. 조금만 멀어지면 이때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겠죠? 그럼 물고기가 죽어요.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속에 공기를 주입시키기 때문에. 물고기 헤엄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. 너무나 완벽하니까 어색하지 않아요. 딱따구리에 나무를 따다다 쏘는데 여러분 1분에 수천 번을 쏴요. 근데 여러분 뇌진탕만이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요. 아내를 열어보니까 부리하고 내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정체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.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될 수 있냐? 금주인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냐?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?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? 말이 달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어요? 흩날리는 갈기 아니에요. 여러분 완벽한 기능과 완벽한 멋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요. 이때 욥은 누가 창조자인 걸 알았어요. 전능한데 어떤 분? 좋은 분. 예수님이 창조자다.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?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어떻게 한 거죠? 확증하신 거예요. 너 진짜 내 형상이다.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.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. 너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자야. 너 그렇게 귀한 자야. 죄도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완전히 확증하신 겁니다.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. 근데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대요. 이걸 물어보더래요. 야, 너 예수가 무리를 걸어왔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는 거냐?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럼 제가 물 빠지는 분 믿겠어요. 여러분 물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. 물 안 빠지니까 물 빠진 사람 구하지.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?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. 본인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지. 변화가 일어났어요.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, 자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얘기 구약과 자신이 오셨을 때 자신의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어떻게 해요?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마다 내가 제가 사했구나, 내가 그분의 형상이구나,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